이대리온의 전문가들이 전해드리는 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심종섭 전문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심종섭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알파 공략주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TYM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기업의 실적이 중요한 구간이기도 하고요. 기업의 실적이 4분기에도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TYM은 잘 아시다시피 농기계 업체이고 상반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69.7억, 영업이익은 9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은 58.2%, 영업이익은 134.1% 늘어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는 북미 수출이 늘어났는데 전체 수출은 전년 대비 47.1% 늘어난 4,121억 원으로 여기서 기업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부분은 고환율로 인한 외환 순손익도 160억 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국 조지아주에 2천만 달러 규모의 현지 생산 시설을 내년 하반기까지 설치하는 걸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기업 실적은 작년 대비 매출액은 29%, 영업이익은 300% 성장을 예상했는데 3분기까지의 예상 실적을 본다면 이 전년 대비 매출에 예상한 그 실적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최근 매수 신호를 보이면서 지난주 금요일 1년 이평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고 난 후에 지난 이틀 동안 12% 이상의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2,400원 부근에서 분할로 매수하시고 손절가는 224일선을 종가상 하향 이탈하는 선인 2,290원, 목표가는 매도선인 2,7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YM 오늘 알파 공략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